이렇게 좀 그 치료가 되셨는지 좀 예. 한번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선은 예. 어깨 아프셨던 거는 네. 예. 어깨 평소 극심한 어깨 통증 때문에 진료 버스를 찾았던 유정매 어르신. 번쩍 올라가는 오른팔과는 달리 왼팔은 제대로 들어올릴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두 손을 이렇게 해봐봐, 이게. 너무 신기하죠? 아유, 다행이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고 거짓말 같아요. 좋아, 됐다 봐, 다행이다. 아니, 그 아까 그거 거짓말 아니신 거죠, 이거 진짜로 이게? 아유, 거짓말 하고도 영창녀세요. 어? 거짓말 하고도 영창녀라고. 야, 이거 멘트 세네. 아유. 자, 다시 한 번만 해보시오. 자, 앉으세요, 이제. 다음은 이제 또 저 한 번 예. 오셔가지고요. 네. 지금 빠진 그냥 일어, 일어나시면 돼요. 그냥 쭉 일어나시면 돼요. 지금. 네. 한 번 바닥에 앉으면 부축이나 지지대 없인 일어설 수 없었던 망란 씨. 힘이 들어가지 않던 무릎은 달라졌을까요? 일어나 보세요. 땅을 짚어야지. 땅을 짚어야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는 이래가도 못 일어났어요. 두 가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걸을 때 이제 이렇게 앉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직구는 일어설 수 있는 게 하나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걸음 자체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게 많이 빨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서는 또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천장관절을 안 움직이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그게 좋아졌기 때문에 뛰는 것도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걷는 것도. 60대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양쪽 무릎의 통증과 약해진 하체 근육으로 느릿느릿 걸어야만 했었는데요. 그런데 뛰어도 될 거고 막 뛰어 뛰어 아니 지금 얼굴이 뻘개지셨어. 그러니까 완전히 기분이 업되신 거야. 치료 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망란 씨의 일상. 다리엔 통증 대신 힘이 실렸다는데요. 원장님, 저 다리 아픈 거 고민도 가고 고맙고요. 다음에 언니 한번 놀러 오세요. 오시면 대접 후하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나는 오늘 난 이제 어머님이 저 평생 동안 이제 일을 하시면서 허리를 한번 펴보시는 게 그 소원이셨단 말이죠, 이게. 자, 우리 어머니, 자. 이거 진짜 내가 더 커진 거 같은데. 60대의 나이에 굽은 허리를 갖고 있던 경숙 씨. 20년 내내 허리를 굽히고 일한 탓에 굽은 상태 그대로 허리가 굳어버렸었죠. 그랬던 그녀가 한결 꿋꿋해진 허리로 걷습니다. 빠른 걸음에도 아파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데요.